최근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필리핀이 국산 무기 체계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수출기를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방산 업체들의 이야기를 이은정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필리핀 함정에서 쏜 미사일이 목표한 선박을 명중합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해 필리핀에 수출했던 함대함 유도미사일 해성입니다. 필리핀군이 유도무기를 실사격해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필리핀 공군이 주력 전투기로 운영하는 FA-50도 국산입니다. 지난 7월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에 참가해 처음으로 해외에 전투기를 전개한 필리핀군. 태국군의 그리펜과 근접 공중전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FA-50의 위상도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Before we participated as an observer, for this year we participated with the FA-50PH aircraft. And I believe that is the first time that this aircraft in the whole operators in the whole world that bring FA-50 aircraft in a pitch black exercise. It was very fulfilling also. 최근 상승세를 탄 K-방산 훈풍은 필리핀 방산 전시회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FA-50 제작사 카이는 해외 수출한 항공기에 대해 처음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따냈고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추가 계약 성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작사한테는 오랫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되고 또 고객사한테는 긴 기간 동안에 높은 가동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필리핀 바다에는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함정이 진출했습니다.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 수주한 함정만 총 10척에 달합니다. 우리 군도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하면서 연합훈련 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무기체계와 필리핀에 운영하는 무기체계가 같은 상호 운영성 측면이라든가 협업할 분야가 굉장히 많고.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